아니 좀 주무시라더니만 이렇게들 떠들 못하게. 예? 네? 토론하지 마세요. 예, 40몇 페이지죠? 49번 압류 전 유치권, 압류 후 유치권 이야기입니다. 자, 49번은 정답이 2번. 채무자 소유 건물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어 격려된 후입니다. 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유치권은 뭐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있어요. 이제 경락인이 나타나면 경락인은 뭐 할 수 없다?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질문은 왜 틀렸을까? 응? 물건 점유 전 관련되는 채권이 발생한 후 물건을 취득했죠? 그래도 유치권 해요. 이거 이렇게 표현하죠. 쉽게 보면 이거요. 시간 순서적으로 과거 채권이 있었고 현재 뭐 하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어도 유치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 관계는 점유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물건 관련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통은 언제 유치권 행사해요? 과거 채권이 아니고 현재 채권이 있으면 당연히 유치권 인정하지. 근데 문제는 과거의 채권 가지고도 뭐야? 그 물건을 뭐하고 있으면 유치권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죠. 뭐 기억나요? 거기 글자 맞추기 놀이 있잖아. 예? 권리금 유치권 안 되고 보증금 유치권 안 되고 또 부속물 가지고 유치권 안 되고 또 지상물 가지고도 유치권 안 되고 배신행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 가지고 유치권 되는 거 필요비 유입비 유유 되는 그거 한번 생각하시고 네 번째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이제 전 유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유치권? 전 유치권. 아까 거기 지금 거기 2번 있잖아. 2번. 응?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기 전 유치권자는 새로운 경락인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 근데 뭐는 요구할 수 없다.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유가 뭐죠? 간단해. 유치권은 2편 물권이니까 올 주장 이쪽 저쪽. 근데 채권은 3편 채권은 오은이 주장이잖아. 뭔 주장? 그러니까 거기 지금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갑의 부동산 관련돼서 을이 지금 공사 대금 채권이 있고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이란 말이야. 10억의 채권 채무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이 뭐로 넘어갔다? 새로운 경매 나타나가지고 단돈 1,000만 원 낙찰받았어. 수의자 2단이다. 이따 뭐 하지 않아도. 그럼 이때 이 을은 이 새로운 주인한테 이게 압류 전이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여기 뭐는 안 된다. 물권 이건 뭐고 물권은 이쪽 저쪽 다 주장하잖아요. 다 주장하잖아 이쪽 저. 근데 채권은 온리지 이쪽 주장하면 안 되잖아.
그 4번이 또 바뀌어 나올 수 있잖아. 유치권 and 그리고 채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야. 물권 소속인지 무슨 소속인지 헷갈리지 말 것. 다섯 번째, 유치권 경매권 있으나 무슨 권 없다. 우선 면제권 없지요. 그래서 뭐가 없다? 물상 대의성이 없다. 다음, 유치권자의 간접점이 돼 있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무슨 권? 항변권 얘기 나오죠. 자, 50번은 정답이 3번.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 교부했는데 을이 그 수령을 뭐 했다? 거절했다. 후에 갑이 재차 이행 증거 없이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하면 을은 지급을 뭐할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한번 현실 제공 안 받아. 그 뭐죠? 수령 지체에 빠뜨렸어. 잔금 주러 갔는데요. 돈을 안 받아. 수령 지체지, 채권자. 안 받으니까 돈 잔금 갖고 다시 왔지. 그럼 다음번에 가서 뭐 주지 않고 잔금 주지 않고서 등기세 날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시항변권 저쪽에서 행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현실 제공 수령 지체 빠지게 하였다 할지라도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한 상대 바꾸는 항변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아셨습니까?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50번의 1번 봅시다. 항변권 붙은 뭐 있어요? 매매 대금 채권. 자, 을의 대여금 채권은 항변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항변권 붙은 채권이 있고 저쪽은 항변권이 없지요. 그럼 항변권 붙은 채권자가 항변권 없는 저기 채권하고 퉁퉁 치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호 계산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안 될까? 그러면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항변권 붙은 채권이 있고 항변권 없는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갑의 채권에 대해서 을은 항변권이 있어. 근데 을의 채권은 갑이 항변권이 없어요. 이때 갑이 을한테 뭐 하자고? 상호 계산하자면 을이 항변할 기회를 박탈해버리잖아. 갑은 뭐가 있고? 그 지금 갑은 지금 갑의 채권을 행사하면요, 을이 뭐 한다고? 항변할 기회가 있어. 있고, 거꾸로, 누구의 채권은? 을의 채권에 대해서는요, 갑이 무슨 권이 없어? 없어. 이때 갑이 을한테 뭐 하자고? 야, 이렇게 하자. 이리 하게 되면, 을의 항변할 기회를 없애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한테 부당하다? 을한테 부당하다. 그지 뭐라고 적어놨어요? 항변권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그래 나왔을 거예요. 항변권 붙은 채권, 말하는 사람의 채권이 자동 채권이야. 당하는 쪽이 뭐고? 수동. 항변권 붙은 채권, 자동 채권으로 뭐할수 없다. 상기할 수 없다. 1번 주문 틀렸다. 두 번째, 을이 항변권 가지는 경우 이행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에 빠진다. 항변권 그 자체만으로 이행시의 책임 면제. 네 번째, 갑이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을이 법원에서 항변권을 주장했어요. 그럼 법원은 원고패소 선고하지 않고 둘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야, 너도 이유가 있고 너도 이유가 있는 거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상환 급부 판결. 서로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또는 원고 일부 패소야.
상환 급부 판결드립니다. 다섯 번째, 만약 갑의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을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죠. 갑은 항변권 행사할 수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거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3번과 5번. 항변권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두 가지.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선이행 의무자, 이행 지체하다가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하면 그때부터 항변권 들어간다 그랬지. 그 다섯 번째하고 세 번째 그 두 가지 판례는 잘 기억할 것. 50번 정답 몇 번이었다? 3번이 된다. 답 51번 갑니다. 점유자 상한 비용 상한 청구권하고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 자, 점유자 비용 상한 청구권은 계약 관계가 아닐 때 점유자 회복자 얘기할 때 쓰는 것이고요. 임차인은 이건 당연히 계약관계죠. 51번은 정답이 2번. 자, 거기는 그건 기출문제인데 203조하고 626조를 아주 잘 표현하는 아주 좋은 문제야. 버릴 수가 없어. 그럼 거기서 보시면 유집이란 말 나오죠. 이것도 얼핏 읽으면 이게 또 뭐를 읽어? 또 헷갈리게 또 유입비용인다고요. 그럼 여기 임대차에서 그럼 을이 지출한 것은 임대차 계열 통해서 지출한 거 아니야? 유지비가 무슨 비고? 계량비가 지출했는데 이걸 인수한다는 얘기 없이 그대로 뭐야 팔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203조란 말 있죠. X건물 반환 청구하는 병에 대해서 을은 점유자 비용 상한 청구권에 의하여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점이 틀린 거예요. 203조는 계약관계가 아닐 때 쓰는 얘기예요. 203조. 따라서 203조 들고서는 절대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필요 유입비는 어디서 온 거예요? 아니 여기 임대차라는 계약 관계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 임대차 조문 따로 있잖아. 몇 조? 626조. 이 조문을 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조문도 물권이냐 채권이냐? 그러면 새로운 주인한테 없지요. 누구한테 만다? 갑한테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조문과 이 조문 차이가 뭐예요? 근데 이쪽에 203조는 계약관계가 아니야. 갑 등기, 을 위조, 병 등기. 위조에서 병한테 팔아먹었어. 그럼 무효 등기에 공신력 없지. 그럼 갑이 213조 던질 거야. 반환. 그럼 점유를 돌려줘야 되겠지. 그럼 필요비, 유입비 달라고 할 수 있지. 네. 그럼 203조의 필요비는 언제 요구하는 거야? 반환을 요구할 때 그때서야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620의 임차인의 필요비는 즉시라고 전혀 다른 거야. 이건 계약관계가 아닐 때 쓰는, 이건 계약관계지. 그러니까 626조를 누구한테, 누구한테는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이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 유치권, 유치권. 유익비 유치권 가능하잖아. 유치권은 갑한테도 누구한테도 그럼 똑같잖아. 을이 채권, 유치권 있잖아. 채권은 누구한테만? 갑. 유치권은 암결은 아니에요. 물권은 이쪽 저쪽이고 채권은 뭐다? 온이니까 물권 채권 비교하는 거야. 물권 유치권하고 계약법의 채권의 항변권 비교하는 거고
물권의 지상권, 전세권하고 저기 임대차 뭐야? 임차권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뭐 비교하는 거예요? 물권과 채권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몇 번이다? 2번.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종료 후, 아셨습니까? 51번, 2번 통해서. 그럼 거기도 보시면 203조하고 626조 가로로 묶어놨잖아요. 시험보다 가로 묶여있죠? 모를 때 거기다 써. 모르겠어. 그럼 가로친 데 있죠? 거기다 답 달아 그냥. 튀는 거 정답 하나 튀는 거에다가. 난 책임 없어요. 시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에 저당권 가겠습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하고 뭐요? 지상권 비교가 돼야 됩니다. 일괄 경매의 출발은 뭐죠? 빈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됐을 때 하는 얘기고요. 법지는 뭐다? 처음부터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자, 52번 갑은 을을 위하여 자기 소유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 저당권 설정됐죠. 병의 토지를 기간 10년 약정으로 임대했고 병은 이 토지의 건물을 신축해서 뭐했다? 등기를 했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입니까? 뭐라고요? 누가 토지 소유자예요? 응? 갑 토지죠? 그럼 이 토지에 뭐, 먼저 뭐 설정한 다음에? 저당권 설정했다고 그랬어요. 갑 토지에 을이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응? 병한테 뭐 했어요? 토지 임대차 했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을 뭐 했다? 신축해서 뭐 했다? 저당권 등기가 된 다음에 토지 임대차에서 신축 등기했다. 그럼 거기 1번 지문 을은 저당권에 기해서 토지와 함께 병의 건물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 일괄 경매는 출발이 어떻게 돼야? 좋아요. 나대지. 맞죠? 저당권 설정됐죠? 그 다음에 건물이 뭐가 됐어요? 신축된 건 맞아. 근데 뭐가 다르다? 토지 소유자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에 다르다. 그 뭐가 없다. 일괄 경매 할 수 없겠다. 그래서 1번 쓰면 안 된다. 두 번째, 을의 저당권에 기해서 토지가 경매된다면 병을 위해서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설정됐다고 볼 수 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돼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있어요? 아무 없잖아. 지금 나대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무슨 경매? 아니 뭐요? 법지 없지. 다 없지 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절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정답은 3번이에요. 병은 기간 10년 임차권으로서 을 저당권 실행에 의한 토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자, 왜 대항할 수 없을까? 저당권 등기 설정 후 등기가 됐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거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야. 대항하고 싶으면. 1. 저당권 등기가 이 밑으로 와 있어야 돼.
이 저당권 등기가 이 건물 등기보다 뭐야? 밑에 있으면 뭐할수 있고 앞에 있으면 뭐할수 없다. 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등기 빠른 걸 보라는 얘기야. 정답 몇 번? 3번. 그래서 52번은 1번을 통해서 일괄 경매가 출발이 뭔지 기억하시고, 2번 통해서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라. 3번은 622조. 그래서 50의 1번은 365조를 아는지 모르는지 냈고요. 2번은 366조 법지를 냈고요. 3번은 622조를 낸 거예요. 정답 3번. 답 일괄 경매 청구권 53번은 정답은 4번. 무슨 당시 경매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뭐하면 다르면 무슨 경매 안 되죠. 그 다음에 거기 53번에 보시면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됐다 그랬죠. 자, 53번에 5번은 뭘까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왜 있을까? 이유. 53번에 나대지란 말 있죠. 나대지 가로 묶어 보세요. 나대지.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한 후라고 돼 있죠. 그걸 두 가지 묶어 봐. 나대지 그다음 뭐야? 저당권 설정한 후죠. 그다음에 신축이죠. 법지가 있다 없다. 그래서 맨 밑에 5번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나오면 빨리 뭘 기억해야 돼요? 야, 법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법지가 없으면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라는 얘기야.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얘기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53번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일괄 경매의 출발은 빈토지죠. 그러면 이거 일괄 경매하고 법지 나올 때마다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제가? 어떻게? 법지 이야기하고요. 일괄 경매가 나오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저당권 설정 뭐 얘기하지 마세요. 일괄 얘기하지 말라고. 빈토지 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건물이 같은 경우 있잖아. 이때는 뭐야? 뭐 얘기하지 말고. 그 법지 없다는 거 얘기하는 거지. 제가 출제자라면요. 거기 있는 53번에 4번은 일괄 경매 없다 이렇게 내고요. 5번에다가 건물 철거 요구할 수 뭐야? 없다. 그게 낼 거야. 거의 다 넘어와. 거의 90%는 뭐야? 아,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괄 경매 얘기인지 아니면 뭐 얘기인지 의식하라는 얘기니까 문제 풀때 일괄 경매는 무조건 마치고 법지도 무조건 뭐 하고 마치고 법정 추인도 반드시 마치고 복대리도 반드시 뭐 하고 마치는 게 20개 되잖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뭐야 자꾸 이제 이체를 하려니까 자꾸 머리가 뭐야 혼선이 오죠 혼선이 다들 그렇게 공부해요 그러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합격해 있다 돼 있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놓지 마시고 끝까지 뭐야 힘을 참는 거야 아프고 싶어도 좀 참어 언제 아파야 돼 시험 끝나 안 아파요 또 자, 53번,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4번 저당권 효력갈게요. 54번은 정답이 옳은 것은 3번. 몇 번? 저당 부동산 압류가 있은 후 과실에 미치지만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해서 압류한 사실을 뭐하지만이 통지해야지만이 대항할 수 있겠죠. 자, 1번 지문은 왜 틀렸을까? 토지상의 저당권은 설정자가 후에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더라도 그 건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죠. 그건 맞아. 근데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있죠. 무슨 경매? 그것도 약간 좀 문제가 좀 있겠다. 건물에 대해 서도까지 들어가야 되겠다. 서도. 그건 뭐죠? 일괄 경매할 수 있다는 없다는 틀렸겠죠. 두 번째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죠.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뭐 한다? 경매 청구해서 토지 건물 다 받아요? 토지는 받아도 건물 안 된다. 네 번째,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4번은 오른쪽에다 뭐요? 안분. 안분 배당하죠. 다섯 번째,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유익비가 있더라도 저당 목적물 매각 대금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제3 취득자 있죠. 혹시 비용 지출하게 되면 경락대금에서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54번은 3번. 다음 55번. 바로 1번 나와야 되겠지. 360조 로쿠꺼 주문 시작. 원번 이자 위약금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1년분 그 다음 실행비용. 거기 또 실행비용 딱 나왔잖아. 55번 1번. 55번에 2번 읽으실 때는 지역권 들어가면 안 돼요. 지역권 들어가면 틀렸고요. 지역권이 없어서 지상권 전세권 되고요. 세 번째는 근당권 설정자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 채무 소멸을 이유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건 채권적 청구권. 현재 소유자라면은 물권적 청구권. 네 번째는 주정관계 있으니까 주된 것에 미치면 종물에도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5번도 마찬가지 주정관계야. 전유 부분이 주 대상권은 뭐다? 종. 다음 56 번입니다. 이건 이제 권리 분석형입니다. 이건 이 전세권은 슈퍼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건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죠. 그러면 이 전세권은 어디 어디 앞에 있어요? 저당권 1번, 2번 더 앞에 있잖아요. 따라서 의뢰 전세권은 뭐 하잖아? 소멸하지 않습니다. 병정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 단 이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배당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당 받고 나가면 되는 거지. 자, 56번은 3번이었고요. 자, 57번 갑니다. 57번은 정답이 2번. 자, 이번에 매각대금 가로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67번에 뭐 있습니까? 또 매각대금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 어디 갔어? 거기 네 번째 거 있어요? 토지 수용법에서 뭐한 경우? 수용된 경우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건 부동산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은 왼쪽에다가 원시 아저 승계 취득. 그다음에 네 번째는 원시 취득. 그래서 승계 취득인 경우는 매각 대금에서 저당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왜? 매각 토지의 저당권 효력이 여전히 마하기 때문에, 미치기 때문에. 쉽게요. 2번은 무슨 취득이고, 승계 취득이고, 4번은 원시득입니다. 오실 몇 번이고, 2번.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58번 근 저당. 정답은 5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은 경락인이 대금을 담보다 완납한 때다. 58번의 1번. 현재 소유자 말소 들어갈 수가 있죠. 누구도 있고.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 두 번째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죠. 채권 일부가 양도했죠. 부분의 근저당권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채무 확정 기준 이전, 주된 채무가 소멸 이전하더라도 종된 저당권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승계되지 않는다. 다음 세 번째는 전속기간이 결산기가 있다 하더라도 시기가 돌아가기 전에는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키지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야. 그럼 누구죠? 채무자이면서 부동산 담보권자죠. 자신의 빚이죠. 자신의 빚은 최고의 플러스 초과했을 때는 다 갚아야지 말소 들어가요. 거기 최고액만 들어가면 안 돼요. 다음에 이제 59번 갈게요. 계산 문제가 있네요. 공동저당 나왔을 때 문제 풀 때 푸는 요령이에요. 채무자하고 물상보증이 나왔을 때 채무자 부동산하고 물상보증이 나타났을 때 자 동시배당했어요. 뭐 하면 안 된다? 안분 이러면 안 돼요. 이때 팔레트는 어떻게 한다? 물상보증인이 태클 걸어요. 그래서 안분하면 안 되고 이때 어떻게 한다? 이쪽에서 전액 뭐야? 변제 받아봐 했는데 만약에 모자라 잔액이 남아있으면 그때 어디로 온다? 그 팔레트도 해.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정답은 5번. 몇 번이요? 자 거기 보시면은 채무자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나와있을까? 응?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1억 2천 물상보증인 부동산은 8천. 그러면 얼마씩 배당받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1억 5천이니까 일단 채무자 부동산에서 다 받아봐. 얼마야? 응? 1억 2천 받고 못 받은 얼마? 3천만 가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정답 몇 번? 5번. 그 다음에 60번 갈게요. 60번은 공동자의 설명 중 팔레트 다른 겁니다. 자, 4번하고 5번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는 채무자 부동산, 하나는 누구 거?
지금 보세요. 채무자가 있고, 자, 여기에 후가 있어요. 누가 있다? 자,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하고 물상보증이 있습니다. 아, 누구를 우선시킬까요? 골라보세요. 물상 보증을 우선시킵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 후가 있고요. 채무자 뭐가 있고요? 자, 물상 보증인 후가 있습니다. 누구를 우선시킵니까? 당연히 무조건 이쪽이지. 그러면 여기 물상 보증인하고 후가 있어. 누가 이겨야 돼? 후지. 아, 채권자란 말이야, 여기 지금 이 사람한테. 그럼 여기 4번을 보세요. 채권자 갑이 주 채무자 을과 물상 보증인 병수의 각 토지 몇 번? 1번 근상권 설정 받은 후. 자, 병토지 있죠? 병이 채무자다, 물상 보증인이다. 키워드는 그거죠. 물상 보증인 병토지에 대해서 경매 통해서 채권 변제 받았죠? 그러면 병. 병은 누구죠?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 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대행사할 수 있죠. 아, 구상권 행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5번은 채권자 갑이 주 채무자 을과 물상 보증인 병 소액 각 토지 1번 근상권 설정 받은 후. 자, 을토지야. 을토지가 누구죠? 채무자 토지에 대한 경매 통해서 채권 변제 받았다. 채무자 토지의 2번 근상권자는 병 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행사할 수가 없죠. 정답 몇 번? 5번.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다시 채무자 물상 보증인 안분 한번 한 거 아니에요. 일단 어디서 변제 받고 모자라면 일과 태극이고요. 만약에 채무자 후 물상 보증인 뭐 있을 수도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이쪽 분은 다 받는 경우도 있지. 그럼 이쪽은 누구는 여기 입장할 수가? 근데 여기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60번에 4번 5번 잘 비교하셔야 돼요. 59번은 정답 5번이고요. 자, 거기까지가 됐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계약법 할게요.